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M 콜아웃 심플 2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 영상 속 서브타이틀 효과인 M 콜아웃을 편하게 삽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러그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M 콜아웃이란 영상 속 특정 피사체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찍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돕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번 리뷰 영상을 보시면 콜아웃에 대한 개념도 함께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사이트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의 배급은 모션 VFX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으며 플러그인의 가격은 69달러입니다. 또한 트래킹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어서 영상 속 움직이는 피사체를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것도 보다 편리하게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밑으로 조금 스크롤을 내려보면 트레일러 영상이 보이고, 그리고 약 50개의 타이틀 효과를 제공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유료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타이틀 효과가 꽤 많이 제공이 되는 것 같네요. 간략하게 작업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이 단계보다 훨씬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단순 텍스트만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거보다는 단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M Callout Simple2라고 하는 플러그인은 50개의 타이틀 효과를 제공하는데, 그 50개의 플러그인들의 빌드아웃 동작과 전체적인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곧 설명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편집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사이트 영역은 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파이널 컷 프로 내부로 들어가서 해당 플러그인의 설정과 동작을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M Callout Simple2라고 하는 플러그인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보시면 사이트에서 보셨던 50가지의 콜아웃 플러그인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죠. 50개 플러그인 전부를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의 플러그인의 설정값만 알아보고, 다른 플러그인들은 앞서 보여드린 사이트 영역이나 그리고 제가 이후에 보여드릴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50개의 플러그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본적으로 플러그인들의 설정값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뭐, 종류, 종목들이 거의 공통된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대표적으로 하나의 설정값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예시로 보여드리고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죠. 제일 위에서부터 보죠. 빌드인과 빌드아웃을 키고 끌 수가 있고, 이제 이 트래킹의 영역을, 이 트랙의 그 포지션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크기는 마우스로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위치도 마우스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뭐 Z앵글은 회전값이고요. 타이틀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그럼 이제 상세한 설정값을 보도록 하죠. 바 포지션은 뭘 말하느냐면은 그냥 아까 전에 그 위에서 타이틀의 움직임이 이 전체로 움직이는 거였다면, 이번 거는 이바 포지션은 그냥 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들어가는 이 바의 위치만 이렇게 좌우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Y값은 당연히 위아래겠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본인의 타이틀에 맞춰서 설정을 하면 해주시면 되고, 바 스케일은 말 그대로 크기를 말합니다. 텍스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치면은 당연히 해당 텍스트 효과가 나오겠고요. 폰트를 조정할 수 있고, 사이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텍스트 간의 간격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색상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텍스트 컬러 말고 텍스트 원의 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in X 포지션과 in Y 포지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빌드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타이틀 효과가 이렇게 등장을 할때이 포지션을 지정하는 거예요. 위치를, 위치나 간격을, 이런 식으로요. 뭐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건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사용해 놓고 두시면은 훨씬 더 편리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설정을 막 디테일하게 가볍게 쓰시는 경우라면.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텍스트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항목을 입력할 수가 있고, 뭐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뭐 기본적인 이런 설정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면 이 마스크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여기서는 보면은 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차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이 해당 텍스트가 요거 이 마스크 스케일은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이즈랑 기본 설정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두 번째 텍스트의 크기를 변경한다던가 하면은 이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주면 이제 깔끔한 연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투명도도 조절하고 색상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사이즈, 이 겉에 타이틀 전반적으로 이렇게 겉을 두르는 해당 이 프레임도, 뭐 투명도, 굵기, 스케일, 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이제 뭐 끄트머리 이렇게 도는 이것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라인 컬러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콜아웃을 부르는 이 효과라고 가정을 한 이후에 이게 실제 타이틀 자막과 연결이 되는 라인을 말합니다. 이것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투명도는 물론 굵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 스팟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트랙 스팟은 뭐냐면, 볼게요. 자, 보시면 요 동그란 점 보이시죠? 이 동그란 점이 바로 트랙 스팟입니다. 따라서 이 트랙 스팟의 스케일을 키우면, 자, 이런 식으로 피사체에 직접적으로 이제 닿는 접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시계로 일단 해놓을게요. 아, 뭐, 그리고 뭐, 비지 컬러나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검은색, 뭐, 누구나 다 아시듯이 컬러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저는 이거를 전부 다 처음 설정대로 해놓고, 스케일만 조금 줄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서 다 원본으로 줄여놓은 이유는 트랙 시스템 때문인데요.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그냥 다 기본적으로 해놨습니다. 자, 트랙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해당 거기에 맞춰서 트랙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 보시면은 아까 이 OSC라고 하는 이 위치 있죠. 이거를 이 트랙에 맞춰줄 부분에 요렇게, 그러니까 동영상과 타이틀이 움직이, 여기를 기준으로 자막 효과가 움직인다 라는 그 기준점을 일단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그 이후에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트랙을 누르시게 되면 쭉 이렇게 프레임별로 얘가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이미지, 영상 속에 해당 이 부분을 쭉 따라갈 거다라고 트래킹 시스템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영상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일단 600%가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되는 거죠. 이게 프레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이 과정은 조금 더 길어지고 짧으면 짧아지겠죠. 일단은 600프레임 정도의 이거를 프레임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구동을 시켜보죠. 보시면 이게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손, 목, 시계에 제가 트랙 스팟을 맞춰 놨고, 그리고 이게 손목 시계가 약간씩 움직일 때마다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M 콜아웃 심플 2에 대한 설정 값들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뭐 이미지를 뭐 추가해가지고 이미지가 따라오게 한다던가 하는 것도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지 파일만, 이미지나 혹은 다른 영상 클립 파일만 해당 플러그인 값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설정 값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 그리고 제가 50개 전부를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한 여기서 반 정도, 반보단 조금 넘게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잘 보셨나요? 본인이 원하는 콜아웃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전체적인 디자인만 따오고 상세한 값을 편집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면에서의 불만족은 다소 불편하지만 내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당 플러그인은 69달러, 절대 저렴한 가격의 플러그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50개나 되는 콜아웃 타이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꽤 효과적인 트래킹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콜아웃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영상 강좌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제품 설명이나 아니면 위치 설명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연출 기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해당 플러그인이 제값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은 영상 강좌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만, 콜아웃 자체 효과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해당 플러그인은 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플러그인입니다. 왜냐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오늘의 파이널 컷 플러그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